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의 가치 중에서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유보다는 평등으로 인한 가치 충돌이 더더욱 크죠. 이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없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뭐 개개인이 쪽, 뭐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지만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더할 수 없이 좋긴 한데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점점 심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유보다는 확실히 평등으로 인한 불평등으로 인한 그로 인한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훨씬 더 많은 그 잠재적인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 능력만큼 일을 하고 사회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필수적인 자본주의 부산물이고 현대사회는 그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뭐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문제니까요. 그런데 실상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삼성 이재용 뭐 회장처럼 태어났다면, 내가 서울대학교 나왔다면, 혹은 하버드를 졸업했다면, 또 우리 집이 뭐 강남의 아파트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내가 뭐 if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하다면, 이렇게 그 출발선상에서 우리는 불평등함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개인의 뭐 무능력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즉 기업의 어떤 인력 감축이라든지 공장의 해외 이전 같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취업이 제한이 된다면, 그 또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또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개인의 무능력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 즉뭐 기업의 인력 감축이라든지 해외 이전,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문제로 취업이 제한된다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인 사회적 불평등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스 피케티는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자본의 소유와 자본 소득의 분배는 노동 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고 덜 평등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동력보다는 자본력이 불평등을 초래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같은 노동력이나 자본력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는 마이클 샌들 교수 역시 미국인과 다르게 한국인은 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상승의 벽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이런 인식이 바로 개혁하는 것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의 평등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변화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서구 사회의 자본주의 심화가 초래하는 기회의 불평등의 심각성을 미국의 지식인들조차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정의한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부의 편중 및 불평등 문제가 더더욱 심화될 것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미 예견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이 평등의 문제는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평등 혹은 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세상의 모든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여야만 하고 사회에서 권력 또는 위세를 획득하고 그에 따라서 균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사실적 이념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서부터 인종, 성격, 특징 등 부분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생각은 매우 특별한 방식의 생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차이나 다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평등이라는 가치인 것이죠. 그 쉬운 예가 성평등이라든가 인종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깊이 말하자면 뭐, 한두 끝도 없겠지만, 한두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자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결국 기술적이고 유물론적인 이유에서 분배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배적 정의의 규범적 원칙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 같은 경우도 이 경제적 평등을 논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규범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부의 대물림 같은 것을 그 사회의 규범이나 도덕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사회적 평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결과적 평등. 이 결과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며 개인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이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도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공평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의 평등은 결과가 평등한가, 그렇지 않은가, 뭐 그런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정상의 그 기회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똑같이 부과한다는 개념입니다. 현대사회는 이중 특히 기회의 평등을 통해서 사회의 경제적인 기회의 평등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의무교육의 확대라든가, 또 상속세, 또 부유세라든가, 또 여성 할당제, 또 대학 진학 시에 또 기회 균등을 하기 위한 특별 전형 등 이 다양한 사회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회의 평등은 우리 모두 동일한 출발선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후천적 노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등을 사회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 자유주의 사상가인 그 존 롤스 같은 경우는 모든 정책의 기본 목표는 평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능한 한 인생에서 좋은 일들, 교육이라든지 직업기회라든지 복지, 여가 등은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롤스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 인정하자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평등은 아니겠죠. 그것을 롤스의 차별적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론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른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상가인 롤스조차도 일정 정도의 부유층이 그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충분히 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들이 만족할 수준의 불평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등을 중심 가치로 하는 사회복지에서 이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등이 전혀 없을까요? 모두가 무조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를 자칫 무시할 수도 있고 강제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 점수 똑같이 주자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요. 뭐 시험 뭐 준비를 다 달리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과를 다 A+를 주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 평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소득이나 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의 또 다른 얼굴인 공평성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이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것이죠. 덜 배고픈 사람에겐 조금, 더 배고픈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뭐 결국 둘은 배고픔을 해결을 하겠지만 뭐 결과는 같은 거예요. 하지만 서비스는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본다면 각각 다르게 제공이 된 것이죠. 이 경우 자칫 공정하거나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부당하거나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등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정의와 함께 맞물려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하기 매우 까다로운 가치이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개인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쉽지 않은 그런 사회복지 가치인 평등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반갑게 만날 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